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왓빼TV 김정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브랜드 런칭을 하나 했는데, 뭐 당연히 저희 브랜드는 아니고요. 일본의 작은 교토의 도시에서 생산한 미트라고 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희 왓베이스볼에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 왓베이스볼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헬름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헬름이라는 브랜드고 메이드 인 교토라는 이제 그 글러브 내에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제품이고 한번 보세요. 네, 헬름 로고 보이실까요? 네, 이제 헬름이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는 헬멧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이제 투구라는 의미를 하는데, 헬름이라는 회사 자체가 약간 그런 어원 자체의 뜻풀이를 본인들의 그런 야구 이미지와 이제 조금 맞도록 하기 위해서 팀의 약간 두뇌, 네, 그런 조금 두뇌를 뜻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이제 일본 교토에 가서 이 해당 브랜드를 제조하는 분들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한번 교토라는 도시에 가서 요 헬름 포즈미트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도 한번 방문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미 이제 여기 회사에서 커스텀 제작한 제품들이 저희가 이번에 한 8종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포수미트는 5종이고 일루미트는 3종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해당 회사에서는 커스텀 오더 미트도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샵오더의 형태로 소량씩 조금씩 제작을 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지금 현재 출시 가격이 45만원입니다. 그래서 헬름 브랜드 자체가 일반 글러브는 제작은 하지 않고 미트 전문만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처 미트, 퍼스트 미트, 네, 이 두 가지로만 제작을 하고 있고, 헬름 브랜드라는 그런 모토의 컨셉 자체는 굉장히 그 트레디션한 그런 전통적인, 전통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레귤러 사양의 포수미트를 당연히 쭉 이어왔지만, 최근 그런 다양한 글러브들이나 미트의 형태가 좀 변화하는 시점의 이유는 당연히 기본 형태를 띠면서 이런 다양한 이제 미트 이제 백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의 요소적인 걸 가미를 해서 다양한 이제 헬름 브랜드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런 중소한 브랜드들 아니면 뭐 이제 제조를 메인으로 하면서 직접 1인 공정을 하는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조금 매니아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이제 표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량 생산보다는 조금 그런 하나하나 미트를 제작하면서 유저들의 좀 다가가는 어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다섯 가지 모델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패턴들이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수미트나 퍼스미트를 구매하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미트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러브를 공을 캐칭하는 이제 이 포그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포켓의 깊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켓의 깊이도 중요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엄지 쪽과 새끼 쪽에 있는 이런 폭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일본 브랜드들은 우리처럼 그런 인치의 기준의 사이즈의 표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 브랜드는 몇 인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회사마다 재는 기준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헬름미트는 보시는 것처럼 웹 상단의 끝에서 이제 힐 쪽에 있는 부분의 길이를 재서 나타내기도 하고 웹이 아닌 이제 판 부위의 상단에서 힐 쪽에 있는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의 길이를 재서 표현도 하고 새끼 쪽 엄지 쪽에 있는 이 폭도 길이를 재서 총 세 가지의 길이를 재서 이제 센티미터로 표기를 해서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치의 기준은 없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포수미트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사인 야구를 하면서 아니면 뭐 엘리트 야구를 하는 학생들의 포수미트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미트들을 진짜 제각각 다 이제 착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미트의 특징을 많이 이렇게 선수들로 하여금 어필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글러브의 강도도 중요하겠죠. 네. 강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 헬렌 포스미트를 껴보고 사실 사회인 야구의 대응보다는 저는 약간 엘리트 야구 하는 학생들의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물론 사회인 야구 하신 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포스미트의 기준은 당연히 이런 포켓의 형태가 되게 좀 얕은 걸 선호하느냐 깊은 걸 선호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포스미트의 기준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폭으로 하냐 엄지폭으로 하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가로형 타입이냐 세로형 타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얕은 그런 엄지 쪽에 폭을 중심을 하는 형태들은 대부분 선수들의 성향이 가장 많은데 이거는 세로형도 아니고 가로형도 아닌 약간 중간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웹 하단이 아닌 웹 하단에서 약간 엄지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에 공을 많이 폭으로 합니다. 네. 여기가 가장 약간 엄지를 보호할 수 있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캐칭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부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포수를 보신 분들이라도 가장 이 요쪽에 이제 투수로부터 공을 받을 때 포고할 수 있는 형태를 띄는 게 최근 선수들의 많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세로의 형태의 타입의 길을 들이시는 분들은 사용하신 분들은 글러브의 형태가 이렇게 약간 그냥 5대5의 비중을 해서 이렇게 세로형 타입으로 길게 길이 나죠. 네. 이런 형태를 띄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야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포켓의 그런 미트의 각을 잡는 기준의 요소가 굉장히 조금 볼을 잡았을 때도 약간 조금 내뱉는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포수 미트를 결정하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그럼 포스미트를 한번 직접 착용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패턴이 어떤 건지를 정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포스미트고 1루미트지만 1루미트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포스미트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착수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글러브 형태로 끼는 111 형태를 착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211 착용을 할 건지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트의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의 하나하나 요소들을 아마 크기도 보시면서 정하는 게 가장 그런 미트를 고르는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헬렌 미트가 굉장히 저도 이번에 생소하게 처음 접해보고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그런 완성도도 있고 당연히 일본에서 제작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브랜드의 그런 장인분들이 글러브를 미트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브랜드를 떠나서 자신들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에 저는 박수를 일단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메이드 인 교토에서 생산한 이런 저희 왓베이스볼에서 헬름 브랜드가 출시가 됐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상세 내용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담아본 이유는 이런 헬름 브랜드가 국내에도 출시되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왓베이스볼 목동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다양한 패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왓베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